1월 2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환자들을 향해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보자고 당신의 삶에 기회를 조금 더 줘보자며 우리 함께 살아가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산 지 1년이 안 돼 고장난 차량의 수리기간이 30일을 넘기면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환경을 위해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쓸 수 없는데 고기나 생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55년 만에 폐원 위기에 처한 제1병원의 인수 컨소시엄에 동참합니다. 이영애 씨는 자신의 자녀가 모두 제1병원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제1병원 부인과와 소아과를 다니고 있다며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이기 때문에 오늘 탑 기사는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올해는 과연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떤 멘트를 나올 것이냐. 이것이 세계적인 관심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신년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나온 신년사 중에서 가장 덜 호전적인 내용이 담았다. 덜 호전적이요? 예, 그동안은 좀 뭐 주로 이제 굉장히 호전적인 내용들, 뭐 전쟁 얘기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올해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비핵화란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 전쟁 얘기는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네. 주로 이제 대부분의 단어가 한 20, 30건이 나온 것 같아요. 평화. 평화 얘기가 평화 단어가 한 30건에 이를 정도로 나올 정도로 올해는 굉장히 역의 방점을 좀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너무 압박하지 마라. 라는 시기의 어떤 또 얘기도 좀 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강원 양면 전략을 쓴다고 할까? 기존의 네네. 전략인데 그 강원 양면 전략에서도 지금은 올해 좀 방점이 많이 찍혔고 강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예전에 그 전략 그대로 좀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분석을 할 때는 그 화해 올리브 가지를 내밀면서 아주 네. 표현이 멋있죠. 네네. 반면으로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내밀었다는 거죠. 장미 같네요. 되게. 그렇죠. 굉장히 만만치 않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이런 그 신년사의 주 목적 결국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뭐 그 취임 이후에 계속 강요했던 게 그 핵과 처음에는 경제 병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핵 분야는 빠지고 이제 경제 쪽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제재 완화를 요청을 하는 거죠. 결국은 담긴 의미는 네, 네. 제재를 완화해달라. 거기에 맞게 우리도 비핵화 진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참 바라보는 관점이 재밌어요. 이제 그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이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어떤 사람들은 비핵화 먼저 얘기했고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냐 대화 얘기했고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커봐 북한 뭐 우리 제재 완화 안 해주면 또 다른 생각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봐. 아직도 안 바뀌었다. 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해 첫날부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